힐포션 진근 유감. 가자, 몸박 가자, 몸박 가자. 몸박 없는 몸박댁. 몸박 하나만 주쇼. 아, 피해받을 걸 그랬나? 거 몸박 하나만 주셔. 여기서 안 집으면은 약간 답이 없어질 것 같은데. 뭐라도 집어야겠다. 폰메리 그나마. 야, 몸박 빨리. 급해. 몸박 급하다. 몸박 급구요, 님들. 몸박 급히 삽니다. 몸박 없는 몸박댁은 더 이상은. 예. 뭘 봐. 뭘 봐. 아, 내 육아. 매끄러운 돌 출석률 장난 아니네요. 뭘 봐. 몸박 하나 더 주면 안 될까? 하나 더 줘. 더 줘요. 이거 그냥 때리자. 체력 많이 들고 가서 뭐 하게. 체력만 들게 많네. 때리시든가. 왜 이렇게 체력 많지? 둘다 자기 개발이네. 20댐. 맞아도 상관없어. 이거 되게 시드가 괜찮네. 이제 보스 잡고 바리케이트 나오. 아무튼 나오. 아무튼 바리케이트 나오. 예, 대리님. 그런 미션은 못 깨죠. 미션 임파서블. 아, 내 육아. 재수가 좋다면 가능하죠. 도전 과제 잘 나오면 되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인 확률로 말이 안 되죠. 도전 과제에서는 전에 거의 된 적. 어차피 높이가 아닌데 이거 맞자 그냥.
킹론산 가는. 바리케이트. 진짜. 재물 받아 주시바. 재물이면 뭐 작집보다는 석상이 낫지 않나? 작집에서 재물 강화할까? 이 쓰레기들이 6장이나 있는데 석상 받아 주시바. 작집에서 바리케이트 나옴. 인터레스팅. 아니 내 덱에서 꺼져 제발. 다 지울 거야. 유령갑옷 맨날 죽네. 참 안 죽게. 안 죽네. 썩은 고구마. 심심해 님 관로 감사합니다. 어, 돈 줘 돈. 돈. 감사해요. 이걸 수리검이? 수리검 강섬. 공격 카드가 수리검 띄울 수 있나? 일단 강섬은 사고. 피무드 노상이었으면 개꿀인데. 수리검 이거 못 띄울 텐데. 일단 수비 하나 지우고. 아, 망고 나 사먹을까? 다음 상점 가보자. 실버 리버님 관로 감사합니다. 아싸. 킹박집 킹렘린불. 일단 하나 지워. 어, 지우는 거는 확정이고. 타격 지우면 되겠다. 아닌가? 수비 지워야 되나? 애매하네. 그래도 타격 지우는 게 낫겠죠. 사브로 캘리퍼. 아니! 불가능한 거에 도전하지 마세요. 킹렘린 뿔 아니면 실명. 전투 체면 사야겠죠? 나중에 저거 뭐냐 참호로 빌드업도 할 수 있고. 실명. 아이 개노삼. 램리니 뿔 안 산 업보. 아 이거 그냥 재물 얻을까? 아 드로우 그, 끊겼지. 큰일 날 뻔했네. 전체 특 재물 뽑음 반덕 불가.
아이고, 안 나왔다. 아이, 참나. 그래도, 됐어, 이제. 이 정도면은, 개노삼 잡았지. 사기를 치지 못하는. 상갑 으아 으아 아이고 참 우와 킹슬 갓머니 상점 가서 하나 더 지우죠. 아싸, 개꿀. 제거가 나을 것 같은데? 오예, 가면. 얘들 나름 카운터 아니야? 이거 쓰자. 아, 맞다. 화염장 벽 있지? 괜히 썼네. 야, 때려봐. 아, 시원. 타랑 무감각은 세긴 센데 예전만큼 세진 않죠. 예전에는 무감각이 그냥 필수여서 무감각 없으면 죽었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까진 아니고 주스 사 먹을까? 플레 하나 더 쓸까? 플레가 지금 14장이면은 굳이 더 안 해도 되지 않나? 주스나 하나 어우 28뎀 넣는 거 봐. 뱀 식물보다 더 세네. 굳이 재물을 써야 될까? 확실히 덱 많이 줄어들었네요. 문제 없겠다. 강화해도 되겠죠? 아이고 무적? 무적 아님. 무적 바리케이트 있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바리가 없잖아. 아니? 형이 왜 여기서 나와? 강화할 것도 없는데. 화염장벽이나 강화해줄까? 이번 판도 타격 수비 멸망합니다. 근데 이거 탈모빔 뭘로 막지?
포션 깔고 나가야겠네요. 일단 실명은 있으니까. 아이, 그거 가져가면 되지. 그래도 쟤 잡으면 다시 쓸수 있어. 내 육아. 아이고, 마수사, 내 육아. 아이고, 이놈아, 안 된다, 내 육아. 육아 괜히 넣었나 봐. 즉 포션 먹을 시간이다. 눈은 없지만 실명이 걸립니다. 첨탑 매직. 톡. 아직도 되기 두껍네. 몸, 흙, 몸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징끝 넣으면 되나? 네, 몸강몸, 몸풀몸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뭐 넣지? 건별 참호 찾아야 되는데. 그러게요, 무적이. 무적님, 제가 무적님 몰라갖고. 아니, 유가 봐,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네. 대갑축을 위한 큰 그림. 참호만 나오면 이제는 딱히 고민할 게 없는데, 참호가 나와줄까? 육압만이 육압도 확실히 좀 괴력이란 말이지.
순찌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똥똥똥 똥똥. 아니 몸박을 한 턴에 두 개 쓰려면은 드로우를 더 봐야 되는데, 네, 수비만 지우면 되려나? 이 도료요? 이 도료는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고. 보라드링님 반갑습니다. 오예. 실명이요? 아 이거 잠깐만 선택지 너무. 아 그래 실명 없어도 돼. 아이 내 돈 주고 산 건데. 아, 유가가 미안하다. 유가가 유바 아, 유가한테 내가 계속 못할 짓만 하네. 아, 내가 유갑을 죽였어. 근데 이거 참호 안 나오면은 딜 많이 딸리는데. 바리케이트 찾아서 써야 되는데. 네, 이도류 찾고 그냥 이도류 강섬덱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네, 보스 핑핑이구나. 아무튼 참호 찾아야 되는구만. 오예 하나 더 지웠다. 안돼 야 개똥개네. 나왔다 몸박. 아니 바리케이트. 돌리는 게 낫지. 아 유갑. 아 됐어 유갑 필요 없어. 아무튼 필요 없어. 연타 빨리 없애고 이제 화상 들어오네. 쬐야 되나? 안 돼, 잠깐만. 몸박 특.
불가침에 나옴. 아, 얼마 안 남았는데. 압축백 참교육시켜주시는 네메시스 양반. 저 빌어먹을 불가침. 포션을 먼저 먹었어야 했나? 아, 진짜. 전 못해. 드럽게 세네. 안전디님 반갑습니다. 혈안. 혈안이면은 바리케이트 쓸 때 도움이 되겠죠? 아, 무적도 나왔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 없냐? 폼멜? 폼멜이나 강타 중에 뭐가 필요 없지? 강타지. 164대. 아, 연탄은 직접 1코스트 써서 없애고. 기다려라 엘리트. 내가 간다. 바리케이트. 유령 가고 필요가 없네. 참호 어디 갔냐? 민포 3개? 타락. 타락? 아니야. 미쳤어? 아! 님 왜 또 왔어요? 맛집인 줄 아나? 어? 지금 누굴 맛집으로 보고? 까불고 있어. 개구리. 영액. 아니, 한번 봐주니까, 어?
나대고 있어. 다리 강화할까? 개구리 특 강타 없음. 여기 가서 광기 이벤트 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파염 장벽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것도 괜찮다. 대머리는 아까 한번 싸워봤었죠? 야, 과일 주스 필요 없죠. 갓격타 징끈. 근데 징끈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울 게 없어. 개구리 있으니까 충격타 쓰죠. 아, 연막 버리면 되는구나. 연막트 복수전. 아, 근데 참호가 없네. 마트로시카. 충격파 안 썼어야 했구나. 그 판단, 그 선택. 혈안이 나오긴 할 거야. 아니면 여기서 그냥 세개 갈아서 혈안 써도 되고. 때려야 되나? 아, 미안하다, 유가가. 유가. 이게 몸박이지. 역시 빨강 사기는 1711차. 유령 갑옷 기억할게. 근데 완벽함은 하나밖에 못함. 영웅 4번이 이거 3층 엘리트만 다 조졌네. 참호가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유령가 뭐 이렇게 노냐? 디펙트 접대 받은 게1500 근처였죠. 되게 걸을 타선이 거의 없네. 유갑 정도는 걸러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어차피 휘발성이라서. 유비님 반갑습니다. 몸박 연타. 연타도 어차피 소멸이니까. 무적파리 몸박. 아이언클레드의 마지막.